날이 너무 더워서 꽁보리밥 먹으러 왔어요. 이게 깜장보리밥이라고? 나온 비벼 시래기국하고 저 간장비빔밥. 어? 시래기국하고 시래기국 비벼 나오면 깜장? 두 개 된장이 까매? 깡장비빔밥. 아, 깡장비빔밥이야? 깡장 있어야 이거 밥을 비비지. 그러니까. 아, 그럼 기다려? 나와야 돼. 침 넘어간다. 그냥 밥 고생을 하고. 고추 안 매운가? 밥부터 비비지. 안 매워. 안 매워? 된장이 맛이 안 돼서. 조심하세요. 냄새 만지면 안 돼요. 더워요. 네. 고추 좀 더 주세요. 네, 더 드릴게요. 안 매워서 좋다. 안 매워도 돼요. 아, 이게 그거 먹고 싶은데? 네? 네. 네. 뚜껑 키워드릴게요. 이게 뭐, 이게 강장 보리, 강장이야? 깡장? 깡장. 아, 그걸 넣고 비비라고? 이건 시래기 국이야? 여기 그릇에다. 잠깐만, 고추 좀 먹고.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커? 이게 고추가, 고추가 화면에 안 잡혀. 이거 아삭이 고추 따는데 이거. 아, 이 고추가. 왜 먹다 남은 거를 들어. 세상에 고추가 엄청 커. 먹어, 얘는 더 길다. 완전 고추 대전이네. 이거 맛있겠다. 참기름 팍팍. 다 넣은 거야, 된장? 기름도 안 넣었어? 안 넣어? 기름도 주세요. 기름 안 넣을 거야? 뭐야? 고추. 뭐야? 아, 된장, 깡장.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해놓은 거였지? 어. 내가 그때 보는 거는. 알지 않아? 처음에 와서 뚜껑 열으려고 했어. 고추가 뒤에 매워. 미순이가 그냥 뭐하래. 구멍 뚫렸다고. 고추 좀 더. 매워, 매워. 고추장? 어. 넣어야 돼. 참기름이 좋아? 아, 뜨거워. 응, 참기름 넣어. 어, 매워. 고추 매워. 고추 매워? 응. 매운 거 이게 끝이 좀 되나? 고추가 매워. 나 강장 줘. 말고 나도 저 깡장 깡장 만지면 안 된다 그랬어. 어, 매워 매워 매워. 고추장도 있네. 고추장도 좀 넣어야 돼. 아, 맵다. 고추장은 좀 쉬워요. 고추장 찍어 먹어. 어, 매워. 진짜 맵다. 고추장 고추장도 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 얘도 넣어야 되지 않아? 뭐 이거? 이건, 이거는 뭐야? 어. 생채. 생채. 저거는 열무나. 이거 이것도 생채 아니야? 생채야. 생채. 똑같은 거야. 자기 생채 넣었어. 두 개 주는 거야? 깡장이래. 깡장 비빔밥. 여기다 얘들 넣는가? 구워. 이거 줄이서 이거.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 된장 비빔밥을 먹겠습니다. 근데 비빔밥은 젓가락으로 비벼야 돼요. 여기 저기 젓가락으로 해야. 비벼줘? 네. 그럼 왜 계속 젓가락 비벼만 하고 있는 거야? 안 비벼지겠어. 나 못 비비겠어. 비벼주세요. 나 안 먹는 거니까. 너 다 넣었어? 응, 다 넣었어. 다 넣었어. 어, 넣어줘, 다른 거 넣었어. 넣었어. 그거 넣어. 얘도 넣어야 되고. 응, 그거 안 넣었어. 얘도 넣어야 되고. 건더기가 많아요. 건더기? 이거 나물이 많아요. 김은 그냥 구운 거야? 김은 구운 거야. 짭조름한데? 간데기. 고추장을 조금 넣을까봐. 고추장? 고추장 넣으려면 넣어. 넣었어, 바꾸기. 넣었어, 너? 어. 아, 제가 구매할 줄 몰라서 고추장을. 이 고추장 뚜껑인가? 이거 참기름은 진짜 싼 건가? 아니야. 아, 고소다. 고소기는 한데, 직접 짠 거 쓰겠어? 그래. 아이, 단가가 많아. 자, 고추가 엄청 커요.
이게 20cm 되나 봐, 그지? 20cm 되지? 고추가 20cm. 드셔보세요. 와. 맛있게 비볐습니다. 간이 맛나 보세요. 이건 안 매워. 고추 안 매워. 근데 같이 드세요. 어디다 깔아야 돼요? 드세요. 아, 여기다? 물 따랐어? 물컵 여기 있는데. 물컵이 봤어. 너희 사이가 무거운 거야. 같이 먹어야 맛있어. 네, 이거 시래기 있고, 시래기 있고, 시라고. 안 갖고 왔어? 생각도 못했어. 맛있어요. 맞아? 어, 맞아. 고추장 좀 더 넣어서 맛있네. 오늘 낮에 너무 부실하게 먹어가지고. 오늘 낮에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낮에 뭐 먹었냐? 응?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냉국수 같은 몸이. 냉국수에다가 돈가스에다가 소라빵에다가 치즈 돈가스. 그리고 양파, 양배추. 한번더 그냥 왔어. 뭐를 그냥 왔다고? 그거 못 먹어. 갖고 왔어? 나는 갖고 왔구나. 맛있다. 갖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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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내가 갈치 조림을 했거든. 맛있지? 저 감자 깔고서 시래기 삶아놓은 거 냉동실에 있어서 그거 이제 녹여가지고 했어. 시래기를 이제 해가지고 갈치 조림을 했어. 우리 딸내미가 먹더니 엄마 쓴맛이 난대. 밥 이따 먹으려고. 그래서 그 쓰레기를 깔기 전에 설탕이지. 아니, 저기 좀 넣었어, 설탕. 설탕하고, 올리고당? 식초는 조금 넣어. 아, 식초. 레몬 넣는데, 레몬. 쪼물쪼물이 아니, 레몬 아니야. 그래갖고 쪼물쪼물해, 묻혀. 그래갖고 몰라,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보다 또. 쓰레기 특유의 맛이 약간 달라. 올리고당을 또 집어넣었어. 애들이 좀 놔뒀더라고. 근데 오늘 뭐 맛있게 다 먹었어. 김종원이가 맛이 안 날 때 올리고당을 좀 넣잖아. 설탕 같은 거. 단 거? 단맛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단맛이 짜증만 뭐 이런 거 다 가버린다. 식초 같은 거 이렇게 가버린다. 너무 많이 넣어. 여기는 고향집 표정 된장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리밥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맛있게 먹게요. 언니야. 막걸리 한 잔도 한 잔도 파는구나. 저는 그냥 반대. 아니 아니 못 먹어서. 우리는 둘은 못 먹으니까. 반대면 몇 잔이 나와? 네 잔? 몰라봐. 꽤 많이 나오거든. 닭벌리가 왔어. 이게, 아, 이게 한 잔? 이게 한 잔이래. 두 잔? 앉아봐. 카 해야지. 엄청해. 카 해야지. 술 마시면 카 해야지. 할건다 하라고 그래. 옳지, 옳지. 카 해야지. 닭거리. 닭거리 안주가 고추라고? 우와. 오늘 고추가 불티나네. 응?
완전 강아지 애기 키우는 애기지? 양맥이느라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